제가 북한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뭐 데이트는 그러면 뭐 카페를 가는 거예요. 뭐 카페가 어디 있어? 영화관이나 뭐. 아, 진짜 북한 모르시네. 아, 장군님 그렇게 모르시고 말이야. 아니, 일면장이니까 몰라요. 주민들 사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 북한은 카페가 없어요. 카페가 없고 영화관은 있는데 영화관에서 데이트한다는 건 상상도 안 되는 일이고 연애를 한다는 게 이렇게 조용한데 이렇게 산기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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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동굴이요? 동굴은 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학교 마당이랑 철길 진짜 조용하잖아요. 차만 지나가는 게 없으면 사람들이 없으니까 집집마다 골목 같은 데 다니면서 그렇지. 많이 데이터를 하거든요. 근데 데이터 장소가 지정된 게 따로 없어요. 그냥 오늘 야 어디서 만나 하면 그게 데이터 장소인 거예요. 어디서 데이트 해봤어요? 아, 저 데이트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동미야. 아, 보인다. 빨래터? 빨래터? 아, 데이터를 못 해보고 아직까지 그렇게 직접 이렇게 만나본 친구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가을이게 되면 저서는 이제 가을이게 되면 잣을 많이 따요. 잣이 비싸니까 잣철에 뭐 엄청 막 열봉 치는 거예요. 버섯 따라가는 것보다 잣 따라가는 게 더 덤버니까. 잣과 사랑이 어떻게 연결이 되죠? 그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그 잣달라 잣을 함부로 못 따거든요. 그 잣을. 그럼 이제 산림 감독과에서 잣 경비를 이제 세워요. 그 운동마다. 네, 어느만한 구간을 이제 잣 경비 서라 하는 이런 게 있는데 경비원들도 잣 경비만 서다 나면 국가에서 주는 게 없으니까 잣철에는 그 잣을 가만히 훔쳐서 다른 사람에게 팔아달라 해서 이렇게 제목을 차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 이제 가을이 되게 되면 잣을 이제 어떻게 하려고 이제 잣밭에를 또 갔는데 경비원인데 들킨 거예요. 잣 달라 갔다가 영감하게 경비원인데 사실 저 이렇게 집 사정을 다 이야기하고 제발 이번만 좀 잣 따게 해달라 이렇게 제가 애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원이 그러면 나한테 들켰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들키지 말라고 이러면서 우리 저보고 잣을 가져가라고 따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네. 너무 고마워서 그 잣을 그날에 따가지고 이제 팔았거든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줘야 돼. 술이랑 이렇게 조금 밤에 경비서니까 군입질을 할 것들을 갖다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이제 갖다 주느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또 갖다 주니까 작경변이 그냥 빈배낭을 보낼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또 따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두 번씩 이렇게 저는 술이랑 건식 같은 거 갖다 주고 또 작경비오는 또 저를 잣을 따게 한단 말이에요. 오, 네, 그러다가 이제 단번은 또 잣 따라 나가는 게 잣나무가 엄청 높아요. 잣 따는 게 엄청 힘들었는데 하루는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잣을 이미 전에 내가 오면 주려고 했는지 이미 전에 따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따서 와. 지금 숨겨놓고 있다가 대박. 내가 오자마자 배낭에 여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저로서는 그게 되게 감사한 거라면 저는 나무에 올라가서 안 따니까. 나무도 올라가서 땄어요? 네네네. 나무에 진짜 올라가서 따죠. 그러니까 하루는 그렇게 따놓고 가져서 저는 그냥 그때 어리니까 이런 이성적인 생각은 못했고 그냥 아이 진짜 감사해요 이러면 전 주면 좋으니까 네. 가지고 이렇게 와서 그때가 마지막이었는데 네. 조금 이렇게 조금 결국에는 그게 조금 나를 조금 풋풋한 잣사랑이네. 결국에 사랑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덜고 돌아서.